이 계곡이 우리 주택 바로 앞에 있어요. 계곡의 위쪽을 보시면요, 아무런 시설이 없잖아요. 굉장히 깨끗한 계곡물만 있습니다. 야, 이 썬룸 공간 크기가 거의 한 13평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넓고요. 이 메인 침실의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커요. 거의 중간방 두 개를 합친 크기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작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요, 양평군 단월면 석산인데요. 경기도 양평하면 참 이 차를 끌고 다니기 참 편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찾은 이 마을은 지방도에서도 산길을 따라서 조금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산길을 올라오다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계곡과 그 옆쪽으로 예쁜 산을 계속 감상하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계곡이 정말 끝내줍니다. 야, 이거 진짜 아주 깊이 들어가 산골이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계곡인데요. 안반 위로 계곡물이 콸콸콸 흐르잖아요. 정말 멋있고요. 이 앞쪽에 쌍계곡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계곡이 우리 주택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주택의 입구 쪽에는 이렇게 양계형 도로 차량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널찍하게 입구를 만들어 놨고요. 들어오자마자 잘 포장된 아스콘 포장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야, 차를 주차하면 여기 몇 대를 낼 수 있을까요? 연접 주차하면 한 10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 주택의 앞마당인데요. 예쁜 수목들이 여기 딱 보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주차장에서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도 차량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닥에 자갈을 깔아놨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야, 옆쪽에 보니까 아래서 봤던 그 쌍계곡 중에 한 갈래가 우리 주택 옆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계곡물은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소도 보이고 물줄기가 아주 찰랑찰랑 흘러내려가는 게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안에가 이제 우리 주택의 앞마당인데요. 조경에 진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잔디마당이 동그란 형태에 굴러 다닐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셔갖고 잘 가꾸셨습니다. 우리 주택의 주변으로 자연경관이 이렇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앞마당, 주차장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캠핑장이나 카라반 시설 해놓고 즐기기에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택의 안쪽에 있는 낮은 야산 같은 경우에는 종교부지라서 따로 개발해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우리 주택의 입구고요. 여기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제 별도의 문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입구 옆쪽에 작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내부에는 지하수 시설이 있고요. 옆쪽에 작은 펌프가 하나 있잖아요. 이 펌프를 이용해서 시원한 계곡물을 퍼올려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반송 너무 잘 갖고 놨고요. 앞쪽에 야, 이 테이블 보세요. 석재로 이게 만들어 놨는데 야, 여기서 차 한잔하거나 식사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쪽에 너무 멋있는 단풍나무도 보이고요. 주택 바로 앞쪽에 있는 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갈을 깔고 이렇게 판석을 깔았기 때문에 다니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관리도 쉽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앞마당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 옆쪽을 보시면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만 해도 우리 식구들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쌈채소 재배하실 수가 있어요. 주 건축물 옆에 판넬 구조로 작은 건축물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외부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내부 공간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지만 한쪽을 보시면 배수가 잘 되게끔 시설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이 공간에서 김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활용해서 야외 샤워 시설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 바로 뒤에는 2단 형태로 되어 있는 뒷마당이고요. 이 뒷마당 첫 번째 단에 파고라를 설치를 하셨어요. 야, 여기서 이제 지인분들, 가족분들 다 같이 엄청 신나게 재밌게 노신 거 아니에요. 아, 부럽습니다. 판석을 따라가면 자연석으로 만든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연 각광 가지고 굉장히 큰 시설을 만들어 두셨어요. 지금 달의 넝굴이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데요. 이 달의 넝굴을 통해서 여름에 이 공간 아래쪽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 아래 해먹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재밌게 노실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시설물 위쪽에 등 보세요, 등. 야, 야외 등이 엄청나게 밝은 등을 설치를 하셨어요. 밤이고 낮이고 얼마든지 재밌게 이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아래쪽도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지만 여긴 아예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려오니까 야, 여기에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이렇게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다 보니까 놀기도 편하고 이용하기도 쉽고 아 시원시원하네요. 계곡의 위쪽을 보시면요 아무런 시설이 없잖아요. 누가 개발한 것도 없고 혐오시설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계곡물만 있습니다. 우리 주택이 산봉우리에서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재밌는 시설은 다 있어요. 파고라도 있고 계곡도 있고 소도 있고 정자까지 있습니다. 아,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와, 정자 상태가 지금 뭐 손봐서 고쳐야 될 곳은 하나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닦아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부지 경계 쪽으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펜스 가운데 보시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이 뒤쪽으로 이 산길 쪽으로 산책로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택 입구 옆쪽을 보시면 방화도어가 있어요. 와, 이것도 단열도어인데요. 이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예전에 썼던 우리 주택의 현관문이 있어요. 기존에 썼던 현관문을 막고 이 공간을 창고 공간으로 쓰고 계십니다. 가장 끝쪽에는 우리 주택의 보일러실인데요. 기름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내부 크기는 작은 방 크기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안에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안쪽을 자세히 보면 양변기가 하나 있어요. 양변기가 있어서 야외 활동 하시다가 급하게 화장실 갈 때는 이 공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2017제곱미터 610.1평입니다. 지목이 대지와 창고, 도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은 단층 주택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부는 황토 벽돌, 외부는 유색 벽돌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열도 굉장히 좋고 단단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22.8제곱미터, 37평이고요. 앞쪽에 선룸이 13평 정도가 더 있습니다. 와, 진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현관문 앞쪽 이 위에 보시면 이 포치 공간도 다 만들어 두셨거든요. 철골조물에다가 폴리카보네이트 씌워서 널찍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현관문 역시 전부 다 교체를 하셨고요. 오, 두툼한 단열도어 설치하셨습니다. 안쪽에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 벽면 꽉 채워서 신발장도 잘 설치하셨습니다. 반대쪽 보니까 와, 여기다가 예, 입구 쪽에 창고를 만드셨어요. 지금 선반장 놓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약 한 평에서 한 평 반 사이 정도 이런 공간으로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이고요. 야, 거실 공간 크기가 거의 6, 7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천정쪽 보니까 편백나무로 마감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등이 두 개가 달려있고 간접등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셨습니다. 전면에 와이드 창호가 굉장히 넓어요. 이 와이드 창호 앞쪽으로 선룸을 만드셨습니다. 앞쪽 창호를 열고 선룸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선룸 공간 나가면 다시 한번 놀라는 게 이 앞에 공간의 크기예요. 야, 이 선룸 공간 크기가 거의 한 13평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넓고요. 전면을 전부 다 폴딩으로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여름에는 전체 탁 열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정 쪽도 보시면 철골 구조물로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복층 폴리카보네이트를 얹으셨습니다. 가장 끝쪽으로는 나가시기 편리하게 이렇게 터닝도어를 설치하셨습니다. 야, 방충망까지 잘 설치하셨네요. 나가시면 바로 앞쪽에 있는 우리 주택의 첫 번째 마당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한쪽 구석으로는 벽난로를 놓으셨던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다시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방은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의 크기는 아파트 중간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의 창호를 통해서 우리 주택의 뒤쪽에 있는 뒷마당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저 뒤에서 신나게 놀고 이 방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공간은 키친룸과 다이닝룸이고요. 키친룸에 싱크대는 기역자 형태로 설치를 했어요. 같은 공간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공간의 크기도 거의 중간방 크기예요. 키친룸 옆쪽에는 우리 주택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가 거의 방이에요, 방. 중간방 크기고요. 세탁실과 욕실, 그리고 샤워실로 같이 공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 옆에는 우리 주택의 안방인데요. 야, 이 메인 침실의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커요. 거의 중간방 두 개를 합친 크기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작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 메인 침실도 창호 양창으로 잘 나 있고요. 천정 쪽 보면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싹 해놨기 때문에 손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방의 크기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분의 공간 이용하셔서 가구 같은 거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를 한지로 마감을 하셨는데요. 이 안에가 전체가 다 황토벽 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내부에는 아주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에서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고요. 외부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에 사용 승인이 된 건물이고요. 최근에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이고요. 한쪽 편에다가 벽난로 설치하시면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의 접근성은요. 단월면 생활권에서 25분,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까지는 29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용문면까지도 30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요. 서울 잠실에서는 7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앞마당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요. 진짜 이 기가 막힌 천혜 자연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천혜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한 3, 4시간 차를 타고 가고 또 산길을 뭐 한두 시간 올라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경관인데요. 그런데 서울 잠실에서 70분이면 오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5억 9천입니다. 너무나도 재미나고 신나는 우리 주택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